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63번과 164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Man of Science죠. 예, 과학의 사람들이죠. 과학의 사람들이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들. 자, 과학자들은 in spite of예요. 여러분, in spite of는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예,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가 있습니까? despite가 있죠. despite.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in spite of가 있고, 그리고 with all. 그죠? with all. for all이 있고, 그리고 not withstanding이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not withstanding인데, 이 not withstanding은 전치사도 되고 후치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인 전치사처럼 명사가 이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여튼간에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깊은 영향이죠. 뭐에 대한 영향? Upon modern life죠. 그러니까 현대의 또는 근대의 삶에 대한 그들의 깊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컴마 컴마 삽입이죠. 과학자들은 are in some ways죠. 몇몇 방식으로 less powerful이에요. 덜 강력하대요. 누구보다? than the politicians. 정치인들보다 힘이 좀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과학자들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politicians, 정치인들 in our days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정치인들은 are far more influential. 훨씬 더 영향력이 있대요. 누구보다? 자, 뭐보다? 그들은 정치인들이죠.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지금 생략이 돼 있겠죠? 그 influential이 생략이 돼 있겠죠? 그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보다 언제? At any former period in human history죠? 여기 지금 점이 빠졌네요. 인간 역사에서의 어떤 이전의 시기에서, 그쵸? 그 시기에서 그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보다, 그쵸? 우리 시대의 그 정치인들은 far more influential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가장 훨씬 더, 그 영향력이 있다 이 얘기죠, 정치인들이. 자, 이 정치인들이죠, 이 대열은. 정치인들의 관계, 뭐에 대한 관계? 바로 과학자들과의 관계는 is like죠. 뭐와 같다? 바로 마술사와 이 that은 앞에 있는 relation을 받는 거죠. relation. 바로 이 마술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술사와 누구와의 관계? to 디진. 디진이 뭐예요? 이게 정령입니다. 정령. 정령. 그리고 신령 뭐 이런 얘기죠. 신령. 우리 그 지니는 다 아시죠? 지니. 그죠? 예. 아랍 신화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죠. 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디진과의 관계. 마술사와 그 디진, 정령과의 관계와 같대요. 자, 그럼 마술사가 누굽니까? 마술사가 정치인이죠. 자, 그러면은 과학자는 뭐예요? 정령이죠. 얘가 과학자죠.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정령은 어떤 정령? Who obey his order. 바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죠. 그는 누구예요? 바로 매지션이죠. 매지션이고 정치인이죠. 정치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학자들. 정령. 그쵸?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정령은 does 행합니다. 뭘 행해요? astounding things죠.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위치 이하가 또 꾸며주죠. 마술사들은 그 정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죠? could not do, 할수 없는 것들이죠. 그쵸? 예, 마술사들이 홀로 할 수는 없어요. 정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정령이 행한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바로 그 정령은 행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죠. 댐은. 그런데 어떻게 행합니까? 요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요 다음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을 좀 칠하고 볼게요. 바로 그가, 바로 그 정령이죠. 정령이 is told to 인데 뭐뭐 하라고 듣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tell이요, 오형식으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일 경우에는 이때 이 tell은 거의 명령하다의 뜻과 흡사합니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인데 거의 명령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가 쓰인 거죠, 지금. 목적어 앞으로 오게 되고, 그쵸? 그리고 동사는 뒤로 가서 is told가 된 거죠. told가 됐고, to, do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고 명령받다예요. 자, 그래서 그 니진, 이 정령이 그러한 astounding things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 바로 그 정령이 그것들을 행하라고 명령을 받기 때문이죠. 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떤 충동, 그 정령 안에 있는, 이제 정령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충동 때문이 아니라, 그죠? 바로 마술사가, 그죠? 그 정령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우리 164쪽으로, 16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where로 시작하네요. where. where이 부사절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얘가 형용사절을 이끌면서 앞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 부사로도 쓸 수 있지만, 얘가 부사절로서 뭐뭐 하는 곳에서 라고 그렇게 장소의 부사절로 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에서, 그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에서 그 교리인데, 뭐에 대한 교리예요? 뭐에 대한 교리입니까?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먹고 마시자죠? 자, 이때 for는 이유죠. 뭐뭐 때문에죠. 내일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 먹고 마시자 라는 것의 닥트린이에요. 교리, 그죠? 또는 어떤 이 주의,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먹고 마시자라는, 그죠? 내일 우리가 죽을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라는 이러한 이 닥트린, 교리는, 자, at once A and B, 이것도 자주 쓰이는 내용이죠. at once A and B 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한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컴마 컴마 삽입이죠? 그러니까 이 닥트린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요 교리, 요 주의, 요 행동 방침은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하기도 하다 이 얘기죠. 그쵸? 구체적이기도 하고 이 분명하기도 한 이 교리는, 바로 내일 우리가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라는 이 교리는, 자, 아주 열렬하게 is embraced예요. embrace는 포옹하다죠. 그런데 이게 또 받아들이다의 뜻이 있습니다. accept의 뜻이 있어요. 아주 열렬하게 받아들여져지는 거죠. 수동태니까.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컴마 컴마 또 걸어 묶어줘야겠죠? 이러한 태도는 mature sage니까 아주 성숙한 현자들, 성숙한 현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죠? 양보절을 이끄는 whatever죠. 자, 성숙한 현자들에게 그것이, 그것은 바로 닥트린이죠. 그 닥트린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러한 태도는 포함하는데, 자, 뭘 포함합니까? 자, 일단은 괄호도 묶어줘야 돼요. For the use of the 20th century, 바로 20세기의 젊은이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뭘 포함하는 거예요? Contemptuous, 이게 아주 그 경멸하는이죠, 경멸하는. 경멸하는 abandonment는 버림이죠, 버림, 버리는 거. 그러니까 경멸하면서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뭘 경멸하면서 버립니까? of does inhibit, inhibition.
자, 이거는 금지죠, 금지. 그러한 금지들, 그리고 restraint, 이것도 억제죠, 억제. 금지와 억제들을 경멸하면서 버리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런데 그 금지와 억제를 경멸하면서 버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위치야가 또 설명해 주죠. 19세기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럴이라고 텀, 명명했던, 아주 기분 좋게, 그죠? complacently, 이게 기분 좋게 이런 뜻이죠. 만족스럽게. 그리고 텀이라는 동사는요, 텀 A,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칭하다, 일컫다예요. 자, 그리고 모럴은 무슨 뜻입니까? 모럴, 이게 도덕률이죠, 도덕률. 그렇죠? 바로 19세기의 도덕률이라고, 그 19세기가 아주 기분 좋게 명명했던, 예, 그러한 이러한 금지와 억제를 아주 경멸하면서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은 동시에, 자, 이 금지죠, 이것도 prohibition, 이 전통적인 윤리에 대한 금지는, 그런데 그 금지는 어떤 금지예요? deprived of죠? 뭐뭇을 빼앗긴, 뭐뭇이 박탈당한, 바로 그들의 초자연적인 backing, 지지죠, 지지. 초자연적인 지지를 박탈당한 이러한 정통적인 윤리의 금지는 lose their accustomed force예요. 바로 그들의 익숙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0세기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자는 그러한 퇴폐적인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횡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일단은 불확실한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backing,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자연적인 어떤 토대, 초자연적인 어떤 지지할 만한 것, 이러한 것이 지금 이 deprived of,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세기의 젊은이들이 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거니까 이러한 교리나 주의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글 같습니다. 아무튼 19세기와 20세기의 이 젊은이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21세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20세기와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런 교훈적인 글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